네. 성냥개비를 가지고 놀던 경이가 석진삼촌에게 두 개의 성냥개비만 움직여서 세 개의 삼각형을 모두 없앨 수 있어. 두 개만 움직이래, 성냥개비. 모두 없애래, 세 개의 삼각형을. 불가능했댔지만 경이의 대답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경이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알았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좀만 참아봐요. 말하고 싶어도. 좀만 참아봐요. 그럼 긴 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알았다. 두 개의 보통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서 태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움직여서 두개 성냥개비를 움직이라고.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두 개로 움직이란 말이지? 두 개로 움직이면 두 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세 개로 없애지? 호빵모글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 또 맞췄어, 맨사님. 대단해. 지금 이제 3분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만 힌트 주시겠어요? 조금만 힌트 줘봐요. 네, TK, WK, EK, FL, 반가워요. 네, 두꺼운 의견부터 얘기해봐요. 의견 말해봐요, 두콩님. 수학식이에요. 사칙 연산을 복습해 봅니다. 사칙 연산? 하나, 둘, 셋. 3, 3은 9잖아. 9. 아닌 거 같네요. 삼각형 9야 9. 사칙 연산이야. 9 빼기 2는 7? 아닌데. 3 더하기 3 더하기 3. 힌트를 주자면 사칙 연산을 복습해 봅시다. 네, 호빵먹을래님, 이거 좀 빨리 풀어봐. 힌트는 사칙 연산을 복습해 봅시다. 수학식이다. 이건 수학식이야. 알것 같아요.
자, 알것 같아. 수학식이야. 수학식. 빼기를 이용해 보세요. 모바일은 긴 말이 안, 아, 긴말할 때는 아이디를 쳐야 돼요. 닉네임을 치는 게 아니라 아이디로. 긴말 기능이 없구나, 모바일은. 슬러시 2 아이디를 해야 돼. 닉네임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모바일은 긴 말이 없다고 그러네. 자, 지금 6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한번 답을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삼각형 위에 삼각형 빼기 삼각형은 0이야. 삼각형을 모두 없앴어. 야, 두 개의 성냥개 움직이는데 요거 가운데 삼각형 두 개를 아 가운데 삼각형에서 왼쪽 거 오른쪽 거를 드러내 없애. 그러면은 삼각형 빼기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을 모두 없앨 수 있네. 삼각형 빼기 삼각형이니까 0이 되는 거야. 반갑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들? 두 개를 움직여. 그러니까 없애는 거야. 두 개를 움직여. 움직이는 게 이걸 두 개를 들어 올려. 그래서 삼각형 빼기 삼각형. 아, 없앤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었구나. 빼기 했을 때. 이해하셨어요, 다들?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모바일은 아마 딜레이가 10초 정도 될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